마이크를 워싱턴 DC로 넘깁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And I bring greetings to all of my friends in Seoul. 작년 우리가 서울 KCPEC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많이 뵈었었죠. 당시 저희는 한국과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재천명할 필요성에 대해서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까 오늘은 작년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고 사회적 공세에 꼼짝 못하고 있고 저도 지금 섬 처럼 제 집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와이에서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샌프란시스코에도 계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경기 침체도 있고 공격적인 중국과 맞서고 있고 이런 모든 걱정거리가 정말 몸에 와 닿는 것이어서 1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걱정거리는 정말 사소해 보일 지경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KCPEC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울 거다. 너무 먼 곳이다. 너무 복잡한 일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만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들이 여러 가지로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수주의자들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하나하나의 면면을 보았을 때 네, 우리는 뭔가 불가능해 보았을 때 누군가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애니첸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KCPEC 2020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장기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에게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점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적응하고 조정하며 전진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New Institute, One Korea Network, KCPEC의 절전한 친구들과 제 투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미국 보수주의 연합, 즉 미국 ACPEC 같은 매튜 슐랩 회장님과 댄 슈나이더 회장님께서도 이런 모든 운동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전역과 전 세계 보수자들을 연결해서 이제는 일본, 한국, 호주 등등 여러 국가들이 이 보수주의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운 것들은 새로운 투쟁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면서도 권위주의 정부와 공산주의 그리고 자유선거권을 방해하고 또 지난 몇 년뿐만이 아니라 또 수십 년 동안 문제를 겪어왔었던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독재주의와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신중한 낙관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이런 무역 관행이라든지 또 이런 무역 협정을 협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 관세를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역 관행을 종식을 시키고 또한 트럼프 지적 재산권 등을 불법화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역 협정을 전쟁을 이용해서 이제 모두 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호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북미 등등 모든 지역에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의 자유수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1년 동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정말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잘 노력을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계적 전염병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매우 밀접하게 트럼프 정부와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정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그들의 인식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변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 중이던 발생 후에 중국의 행동은 그런 미국의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발생했든 우한의 실험실에서든 자연에서든 중국인은 이것을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중국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즉시
즉시 그 파괴성을 파악을 했고 노화는 오가는 국내 여행을 중단했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 전염병을 세계에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지 않고 과학자들을 침묵시키고 발견한 것들을 은폐시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또 전 세계로부터 감염 국가로 오가는 여행을 장려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에 전염병을 퍼뜨린 것입니다. 우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전 세계적 전염병이 되도록 퍼뜨린 것이죠. 그래서 우한에서 전 세계로 가는 여행들을 막지만 사실 우한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갈 수 있고 미국에 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염병을 퍼뜨리는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러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 정부가 팬데믹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코로나19를 이용을 해서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황입니다. 전 세계에 경고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또 이러한 전염병이 퍼뜨려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몇 주간을 이용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또한 테스트 장비나 의약품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의 국제적인 시장을 중국 정부가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정부가 결정권이 있게 되었죠. 누가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국은 이를 거부하는 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접근을 원하면 우리를 비난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라고까지 협박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 의약품 및 항생제를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비난을 하면서 말이죠. 페니슬린이나 목시슬린 같은 스네필린과 같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되겠는데요. 바로 호주에 또 그렇게 보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다른 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대열에 호주가 포함이 되자 호주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세 시스템을 이용해서 호주산 쇠고기와 보리 수출에 대한 페널티를 가고 있는 거죠. 네, 보시다시피 홍콩도 한 예를 들어볼까요? 홍콩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중국은 192 체제라고 약속을 하면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한 자체적 법률 체제를 가질 수 있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 혹은 홍콩의 국민들이 중국 정부에 감히 반발하거나 평화 시위를 벌인다면 종신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이나 전 세계 서구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기술들을 이제는 중국이 매우 싼 특가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의 코로나19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분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락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 중국에 있어서 20세기 중반까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을 비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또 여러 국가들 또한 중동 아프리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등에서 자신들의 통제를 하고자 하는 야심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대일로를 통해서 또 유럽에서 유럽 전체 서유럽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것과 해상로까지 연결하는 일대일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인프라를 위해서 또한 구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G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야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마 한국의 4.15 선거의 부정 역시도 중국의 이런 통신장비 연결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계획을 통해서 중국은 중국의 미래의 10개 기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생명공학 등등 모든 종류의 기술에서 지배적인 제조국으로 부상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획득하거나 구매하거나 개발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들은 훔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부과함으로써
있어 해상 무역을 가지고 또한 육상 무역 경로를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경을 통제할 수 있다면 바로 중국의 변경이 넓어져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재의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야심이 더욱더 빨라지고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지배적인 경제 국가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요. 아마 정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제를 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민주국가에 대해서 이를 무시하고 또한 붕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제도, 우리 미국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루는 중국의 모습은 마치 권위주의 국가가 자신의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치를 지키지 않고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며 선택의 자유, 결정의 자유를 다른 국가로부터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면서 또한 일대일로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중국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은 경로를 이루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발전을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중국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도 했고 또 많은 후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처럼 또 한국처럼 중국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유시장 국민들에게 참여를 함으로써 더 국제 질서의 일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와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저희의 결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4번 정도의 중요한 연설들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에 있어서의 새로운 외교 정책, 예를 들어 늑대 전사 외교 등등에 대해서 말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의 앞으로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 접근 방식을 이제부터는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이런 특권을 주고자 하는 없애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이런 공인 무역 특별 무역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 체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역량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입장을 바꾸고자 합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인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중국의 행위를 보았을 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인 동맹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자 합니다. 각각의 국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우한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생물학적 무기의 사용 문제라든지 여러한 것들 여러분이 직접 보셨던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현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서구 국가들 브릭스나 독일 그리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정책들은 과거에 있는 이런 연계되는 정보와 경제 제도 민주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해되고자 하는 와중에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억압하거나 혹은 압제하거나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 공동의 번영을 해 나가자는
하는 것이 목적임을 그리고 현대화가 목적임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하나의 블록화가 된다면은 이제 이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의 그런 원칙 입장을 정립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발표하실 내용이 있는데요. 디커플링입니다. 즉 분리인데요.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만은 공동의 목표 그리고 공동의 투자를 위한 기회 공통의 그리고 공평한 기술의 협력을 위한 기반 그리고 또 해상운행이던 혹은 해상무역이던 모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분리될 수 있는 상황으로 와야 됩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미중 간에 많은 긴밀한 협력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무역 블록으로서 서구와 동부 그리고 또한 자유무역과 또한 무역 이러한 것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서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것은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기술의 선도국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5G 같은 경우에 있어서 중국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것도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우리는 그동안에 투자를 두 배로 늘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모든 기술에 있어서 최고 선도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이 판매되거나 매각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나라가 우리를 악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이 양국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니다. 독재주의, 전체주의, 국가 전체의 모습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통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너무 멀리 가지요. 너무 오바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나머지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까지 아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 그리고 또 아시아를 넘어서는 나라들의 중국 선박을 20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낸다거나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 몇 달 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중국 정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을 악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도 연대해서 중국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고 저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꺼번에 어떻게 금방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과 다르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대응에 느리고 또 평화 번영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더라도 인식하는 데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눈을 뜨고 현황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제 아 제발 그만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지난 4.15 선거 부정이 중국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도 앞으로 우리 미국의 선거에도 어떻게 개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연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래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서울에서 내년에 꼭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K-CPEC을 정말 한잔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뭉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자유의 투쟁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손들, 손자들이 자유를 만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해서
때보다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 한 7년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세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많은 기회들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정말 케이스팩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만 같이 자유를 위해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